1번. 모집단의 확률변수 X와 갖는 값은 1, 3, 5이다. 모집단의 K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만든 값인데, 이거 아까 뭐 풀었던 문제랑 비슷합니다. 맞죠? 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표. 자. 이게 1이고, 얘가 3이고, 얘가 5다. 당연히 얘는 X입니다. 근데, 봐봐. 지금 모집단에서 크기가 2로 표본을 추출했어요. 그래, X바가 2랍니다. X바가 2 된다는 말은 평균이 2 되는 거죠. 평균이 2 되는 게 뭐 있어요? 1, 3이랑 3일이에요. 맞나? 그러면 얘랑 얘랑 확률. 내가 이걸 A, B, C라 하자. 그냥. 됐나요? 그러면 다시 첫 번째 P, X바가 2일 확률은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랑 요거겠죠? 1, 3이랑 3일. 그래서 얘가 지금 뭐 나와요? 2AB예요. 됐나요? 이 2AB가 얼마나 온다? 16분의 1이다. 따라서 AB는 32분의 1이겠네요. 됐나요? 그 다음에 평균이 나왔네요. 평균이. 뭐 똑같이 여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인 거는 당연히 되겠죠. 확률 다 더하면. 그 다음에 평균은 뭔데요? A 더하기 3B 더하기 5C는 얼마다? 4다. 또 나왔죠. 됐나요? 이제 이거 갖고 이제 다 찾아라는 거죠. 정리합시다. 일단 C부터 빼냅시다. 그래야 AB에 연립을 하죠. 맞지? 요거 두 개 이용해서 C 빼냅시다. 요거 5 곱했어요. 전부 다5 곱한 상태에서 빼버립니다. 5 곱한 상태에서 빼버리면 4A 되고요. 5 곱한 상태에서 빼버리니 2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는 1 나와요. 됐나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4A 더하기 2B가 1이고 AB가 32분의 1이니까 정리를 좀 하면 분수 만들어서 대입합시다. 요거 2A 플러스 B는 얼마 돼요? 2분의 1입니까? 그럼 B는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1 마이너스 2A가 이거 여기 집어넣어도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A에 2분의 1 마이너스 2A가 32분의 1이고 요거 정리 이쁘게 적을게요. 이제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2분의 1A 마이너스 32분의 1은 0이고 양변에 32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32 곱해버리면 64A 제곱 마이너스 16A 플러스 1은 0 이래 나옵니까? 그럼 얘는 8A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다. 이렇게 돼버리네. 어차피 A값이 하나밖에 없고 지금 형태에서. 그럼 A는 무조건 얼마다 지금? 8분의 1이다까지 나와버려요. 그럼 이제 다 구한 것 같다 맞죠? 얘가 8분의 1이야. 그러면 얘가 8분의 1이니까 얘는 얼마 돼야 돼요? 4분의 1 돼야 되죠? 그럼 얘는 자동으로 또 얼마 돼야 돼요? 8분의 2겠네요. 그럼 얘는 또 자동으로 8분의 5가 나오겠네요. 됐나요? 이제 다 했다. 문제에서 PX가 3일 확률은 뭐 그냥 눈에 보이니까 패스하고요. PX바가 3일 확률부터 구합시다. PX바가 3일 확률은 평균, 그러니까 두 개 더한 게 6 나온 거 찾으면 되죠. 두 개 나온 게 6 나오는 게 1, 5, 5, 1, 3, 3 세 가지가 있어요. 자, 1, 5 하면 얼마 돼요? 두 개 곱하면 64분의 5 더하기 5, 1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3, 3 하면 64분의 4 됩니까? 그러면 64분의 14가 맞죠? 예. 어차피 빼라 했으니까 이거 정리하면 얼마 돼요? 2로 약분 하면 32분의 7이가 자 그러면 얘는 32분의 7인 거 알아냈고 얘는 또 얼마예요? 8분의 2잖아요 맞지? 이거 32분의 얼마예요? 8입니까? 4 곱하니까 그럼 얘에서 빼라 했으니까 답은 얼마 돼야 돼? 32분의 1 돼야 되겠죠. 됐나요? 2번. 자, 2번. 모집단의 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를 표로 만들어냈다. 크기가 N인 표본이다. 자, 다음 중 옳은 거 골라내라. 일단, 평균이 4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나왔죠. 표본 평균이. 맞지? 일단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부터 해봅시다. A 더하기 B 얼마예요? 4분의 3입니까? 맞죠? 그 다음 평균은 원래 어떻게 구해요? 어차피 이 평균이나 똑같은 값이니까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4분의 1 더하기 4A 더하기 6B 맞나요? 맞죠?
요거 정리해서 4부터 작거나 같은지만 봐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자, A 집, 요거를 바꾸자. B, A는 4분의 3 마이너스 B고요. 요거 4배 하면 얼마 돼요? 4A는 3 마이너스 4B입니까? 그럼 요거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 3 마이너스 4분의 아닌데 3 마이너스 4B죠. 이거 2분의 1이죠. 뭐 이상하다. 자, 3 마이너스 4B 집어넣으면 되고 플러스 6B 있고요. 이거 계속 정리하면 2B 더하기 4분의 그냥 하자. 이거고 맞나요? 얘가 뭐보다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맞지? 근데 이게 만족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지금 왜냐하면 이 상황에 딱 본다면 부등식에서 뭐보다 작다. 그럼 큰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 자동. 그럼 그걸 만족하지 못하는 거는 답이 안 되겠죠. 일단 해보면 알겠지만 이거 빼버리면 얼마 돼요? 이게 1대나 3 넘어가면. 맞죠? 제가 이거 왜 계속 4분의 1이냐? 내가 어디서 꽂혀가지고 계속 4로 적고 있노? 자, 이게 1이죠. 이거 넘어가면 또 2분의 1 되죠. 맞지? 그럼 얼마 돼야 돼요? 2b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b는 얼마보다?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b가 2분의 1이면 4분의 2면 어떡하냐고. 이게 지금 안 되는 게요. b가 2분의 1이면 이식은 성립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4분의 2고 이게 4분의 1이면 얘 평균은 4보다 커진다 이거예요 지금. 맞죠? 계산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금방 나오죠. 이거 2분의 1이고 이거 1이고 이거 3이니까 당연히 3이랑 2분의 1도 했으니까 당연히 4보다 커지겠지. 얘는 만족 못해요. 이걸 만족하려면 B는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수만 나와야 돼. 기억은 틀렸죠. 됐나요? 니은 볼게요. 니은 N이 3일 때 분산을 구하라는 거잖아. 맞지? 됐나? 그럼 분산 구합시다. 분산 이거 지울게요. 쌤이 이건 이제 다 끝난 거죠. 자, 분산 구하려면 평균하고 제곱의 평균이 필요하죠. 자, 이거 평균 구합시다. 얘 평균은 2분의 1이랑 4A랑 6B고요. 제곱의 평균은요? 1이랑 16A랑 36B죠. 따라서 분산을 구하면 1 플러스 16A 더하기 36B에서 2분의 1 더하기 4A 더하기 6B의 제곱을 빼버리면 돼요. 자, 뭐 번거롭지만 어쩔 수 없다 해야죠. 요거 제곱하면 4분의 1 더하기 16A 제곱 더하기 36B 제곱에서 3개 곱하면요 4A 나오고 요렇게 3개 곱하면 48AB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3개 곱하면 6B 나오겠네요. 자, 요거 정리하자. A제곱이 하나밖에 없죠? 마이너스 16A제곱. B제곱도 얘 하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36B제곱. 그 다음에 A. A 정리하면 16A 빼기 4A니까 12A 나오죠. 그 다음 B. 얘랑 빼기 6이니까 30B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8AB 나오고 어차피 내가 묶을 겁니다 좀 이따가. 그 다음 상수 남았죠? 4분의 3만 남나? 1 빼기 4분의 1, 4분의 3만 남네요. 근데 아까 쌤이 적었다 지었는데 A 플러스 B가 지금 4분의 3이 이건 확실한 거잖아. 그러면 아까 뭐였지? A는 4분의 3 마이너스 B가 된다 했죠. 그럼 A 자리에 4분의 3 마이너스 B 집어넣으면 돼요. 맞죠? 정리하자. 마이너스 16에 4분의 3 마이너스 B를 제곱한 거. 애초에 집어넣고 할 걸 그랬나? 뭐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36B 제곱 플러스 12에 4분의 3 마이너스 B 플러스 30B 마이너스 48에 4분의 3 마이너스 B 곱하기 B 더하기 4분의 3 이렇게 되네요. 자, B제곱부터 합시다. B
b제곱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 그 다음에 여기 b제곱 있죠? 플러스 얼마 돼야 돼요? 플러스 48. 에 b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b 정리할게요. 요거 마이너스 2분의 3b잖아, 맞지?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16 곱해버리면 24b 나옵니까? 24. 여기는 마이너스 12. 여기에 30. 그 다음에 요거 요거 하면 12. 36. 마이너스 36에 b 나오죠. 그 다음에 상수. 16분의 9에서 16 곱해버리면 9. 그럼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4분의 3이가. 자, 다 정리했네요. 요거 지금 빼면 10이니까 마이너스 4b제곱이가. 요거 요거 하면 6. 18. 6 나옵니까? 6b. 그 다음에 4분의 3. 됐나요? 이게 지금 분산이잖아. 맞죠? 이게 우리 분산 구한 거 맞죠? 자, 그래서 분산은 얘인데, 얘 지금 조금 인수분해 되나? 마이너스 4로 묶어내면 b제곱 완전제곱 시작 만들어 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3이가 마이너스 2분의 3 b 4분의 3 플러스 16분의 9 마이너스 16분의 9 더하기 4분의 3 마이너스 4에 b 마이너스 4분의 3 전체 제곱 플러스 4분의 9 4분의 12 3 남나요? 맞죠? 자, 이게 분산인데 VX바는요 어차피 여기에 뭘로 나눈 거야? 3으로 나눈 값이에요. 지금 이게 n이 3이라고 돼있거든, 니은이.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에 b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 더하기 1이고 어차피 이 값은 무조건 뭐 아니면 0 아니면 음수죠. 맞지? 그럼 얘가 1이고 얘는 0 아니면 음수이기 때문에 이 값 전체 값은 1 아니면 1보다 작은 값이에요. 맞나요? 따라서 니은 되네요. 됐죠? 그 다음 디귿 이거 안 쓰겠죠? 써먹을 일 없겠지? 지워! 자, 자 디귿 보면 n이 2일 때입니다. 자, a가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얘부터 정리합시다. px바가 2일 확률. 얘 2일 확률 얼마예요? 2 나올 건 얘들 두 번 더 간 것밖에 없지. 맞나요? 16분의 1. PX바가 얼마일 거? 3일 거는요? 6 되는 거니까 얘들 둘밖에 없죠? 4분의 1A. PX바가 얼마인 경우? 4인 경우는요? 8이니까 이거 두 번에 이것도 되죠? 맞지? 그러면 4분의 1B, 4분의 1B 두 번이니까 2분의 1B. 에다가 중간에 거 두 번 한 거죠. A제곱. 그 얘들 다 더한 게 PX바가 4보다 작을 확률인데 얘 정리하면 A제곱. 아 이거 또 써야 되겠다. B 얼만데요? A로 하자. 얘는 4분의 1에 요것만 정리할게요. 4분의 3에 잠깐만 B를 없애야 되구나. 뒤에가 A제곱 있어서 요거 정리합시다. 요거 2분의 1에 b는 4분의 3 마이너스 a죠. 요거죠. 계속 정리할게요. 그럼 a제곱 하나 있고요. 마이너스 2분의 1a 플러스 4분의 1a니까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a가 맞죠? 그 다음에 상수 8분의 3 16분의 6 16분의 1이니까 16분의 7입니까? 맞죠?
뭐 쌤 잘못했나? 왜 이게 4분의 1 기준이 아닌데 그러면? 어디 잘못했어요 쌤? x 바가 3 이렇게 구할 때 순서 바꾸는 걸 왜 하는 거야? 2랑 4랑 4랑 1랑 어디요? 이거요? 위에 거 3? 3 뭐 안 했나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곱하기 2 해야 되는 건가? 어 곱하기 안 했네. 곱하기 2 해야죠. 이거 다 이것도 곱하기 2 한 거잖아. 쌤 이거 곱하기 2 안 했네요. 그럼 이거 2분의 1 A가? 네. 그럼 A가 없어지네요. 다시 미안. 요거 지금 2분의 1인데 요거 풀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잖아. 이거 없어져요. 맞지? A. 맞죠? 그럼 여기 A제곱 남고 얘 얼마 나와요? 8분의 3이 16분의 7만 남습니까? 그러면? 맞나요? 쌤 계속 잘못했나? 한번 막히니까 쌤 이래 된다. A 4분의 3 마이너스 A 8분의 3, 16분의 6, 마이너스 2분의 1A, 더하기 A제곱. 혹시 틀린 거 있나 쌤 봐줘요. 2분의 1A. 이거 16분의 1이죠? 맞죠? 4 되는 거 8, A제곱. 2, 6, 6, 2. 4분의 1B 두 배. 맞죠? 그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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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니까 이거 2분의 1A, 2분의 1A 없어지고, 16분의 6이랑 16분의 1 더하니까 16분의 7 나오는 거 맞나? 뭐 이렇게 나오네. 됐어요? 자 그러면 A가 얼만데요?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며. A가 4분의 1이면 얼마 돼? 16분의 8 되나? 2분의 1 되죠. 만약에 A가 4분의 1보다 더 작으면 어떻게 돼? 제곱한 거 더 작아지겠죠? 그럼 전체 값도 2분의 1보다 작아지겠지? 이해되나요 지금? 내가 뭐 이왕이가 정리 안 해줘도 되겠죠? 식으로? 식으로 만들어도 상관없지만. 그래서 A가 가장 클 때 얘도 2분의 1이 되고 A가 작아지면 나머지 값도 2분의 1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D급도 맞는 말이에요. 됐나요? 3번 봅니다. 모집단의 항류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그리고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만든 표본평균을 X바라 한다. 그러면 똑같이 X바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은 똑같겠고요. 모집단에서 크기가 4로 뽑아냈기 때문에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형태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나왔고요. 그리고 기억 하기 전에 요 식을 한번 봅시다. 요 식 정리부터 좀 하자. 이거 FK는요 P 0부터 어디까지 M 플러스 K 플러스 1인데요 얘는 P 0부터 Z로 Z로 바꿉시다. Z로 그러면 얘는 분모가 1이죠. 그리고 0-M Z 1분의 M 플러스 K 플러스 1 맞죠? 에서 빼기 1한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 P 얘는 마이너스 M Z 그 다음에 K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Z로 바꾼 겁니다. 쌤, 요거는 지울게요. 필요 없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GK도 해보자. GK는 원래 있는 P, 얘가 0부터 X바 M 플러스 K였는데 얘는요, 여기 적을게요. P, 이게 2분의 1이죠. 2분의 1에 0-M, 요거 Z되고요. 얘는 2분의 1에 m 플러스 k 마이너스 m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p 요거 정리하면 본분수 되니까 마이너스 2m 나오죠. 그리고 이건 mm 날라가고 2k 나옵니다. 내가 이걸 z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됐나요? z로 다 바꿔 버렸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면 기억 m이 1일 때 f1, g1 했는데 요게 1이란 말은 k도 1이란 말입니다. 지금 요게 fk이기 때문에 그러면 m에 1 집어넣고 k 1 집어넣으란 말이죠. 그럼 f1은 얼마 되냐면 f1은 여기 m, k에 다 1 집어넣었죠. 맞죠? 여기 1, 1 집어넣으면 z는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도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나옵니다. 당연히 얘가 큽니다.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니은
m이 양수라는 가정하에서 fm, 자 k자리에 m 집어넣으란 거죠. 그럼 여기에 m 집어넣을게요. 여기 m 집어넣으면 얼마 돼? k자리에 m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m부터 어디까지? m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는요 마이너스 2m부터 2m까지죠. 맞나? 자, 얘들들 중에서는 누가 더 크냐라고 돼 있는데, 요거 정규분포 곡선을 이용해서 쌤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돼 있다. 이게 0이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m이고, 얘가 마이너스 2m일 거고, 얘는 m일 거고, 얘는 m, 2m일 거예요. 그럼 잘 봐봐.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얘기하냐면, 실제로 앞에 있는 얘는 이미 범위가 나왔죠. 마이너스 2m부터 2m까지예요. 맞죠? 요 놈인데 문제에서는 요 앞에 이거 2를 곱해놨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m부터 m 플러스 1까지야. 왼쪽만 비교해서 보면요, 왼쪽만 비교해 봅니다. 0부터, 자 지금 m이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음수예요. 0부터 마이너스 n까지의 넓이, 0부터 마이너스 n까지의 넓이에 두 배한 거는 당연히 0부터 마이너스 2n까지의 넓이보다 당연히 크겠죠. 이런 게 두 배 있으니까 실제로. 맞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왼쪽 부분은 당연히 얘가 더 커요. 두 배 한 개. 그 다음 오른쪽도 한번 해보자. 오른쪽 m 플러스 1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당연히 1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1이 여기 있다 치면 m 플러스 1까지, 그러니까 m에서 m, 요게 m 플러스 1이야 쌤 말하는 건. m 플러스 1이 여기 있다 치면 m 플러스 1의 넓이가 2m 넓이보다 크기 때문에 두 배 하면 당연히 더 크죠. 문제는 m 플러스 1이 만약에 여기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m 플러스 1이 만약에 여기 붙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이 넓이를 뭐 한 거? 두 배 한 거는 요 넓이보다는 당연히 더 크니까. 맞죠? 이거 두 배 해버리면 무조건 평균 근처의 넓이를 두 배 하는 게 덩어리가 크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얘가 큽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형태는 이렇게 끝나버렸고요. 세 번째, 디귿. 자, FK와 GK에 갔대요. FK, GK에 갔다는 말은, 자, 둘 다 지금, 금방 내가 그래프, 그, 정규분포 곡선을 지워버렸는데, 자, 요게 지금 0이거든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m이고, 요 마이너스 2m이고, 요 m이고, 요 2m인데, 보세요. 자, FK와 GK가 같대요. 얘들 둘의 넓이가 같답니다. 근데 지금 M값이 양수라고 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 둘은 무조건 음수예요. 그러면 첫 번째에 대한 넓이는 일단 무조건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여기부터. 맞죠? 요렇게 시작되죠? 여기서 시작하고 두 번째 넓이는요, 무조건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넓이를 잡아먹고 있다는 거죠. 잡아먹고 있는데 보세요. 지금 얘가 k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m부터 k 플러스 1까지 넓이하고 마이너스 2m부터 2k까지 넓이 같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잠깐 놔둡시다. 요거는 여기가 k 플러스 1이다. 뭐 대충 아무 때나 잡읍시다. 요게 2k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m부터 k 플러스 1의 넓이가, 만약 이게 k 플러스 1이라 치면 파란색의 넓이는 이 부분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2m부터 2k까지의 넓이가 같으려면 2k는 어디 있어야 돼요? 무조건 요 사이 어딘가 있어야 돼요. 요 넓이와 같으려면 한 요 정도의 2k가 있겠죠. 그래야 요 넓이가 파란색의 넓이랑 초록색의 넓이랑 같은 지점이 어딘가 있겠죠. 자, 일단 요런 내용이야. 그러면 첫 번째, m이 0인 경우, 만약에 m이 0이면 얘들 둘이는 같은 지점이에요. 내가 지금 푼 거는 m이 0이 아닌 기준입니다. m이 0이면 부터 합시다. m이 0이면 둘 다 0이니까 이 넓이가 같겠죠. 그래서 k 플러스 1이랑 2k가 같아야 돼요. 이때는 당연히 k값이 1 나옵니다. 만약에 m이 양수면요, m이 양수일 때는 요 그래프예요. m이 양수이면 2k라는 놈은 k 플러스 1이라는 지점보다 왼쪽에 있어야 정상이야. 다시 마이너스 m부터 k 플러스 1, 이만큼 넓이를 가지고 있는 놈이잖아. 근데 얘는 넓이가 똑같은데 얘는 마이너스 m, 이 뒤에 있다고요. 그럼 얘가 무조건 이 앞에 요 k 플러스 1보다는 2k가 앞에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2K가 K 플러스 1자리까지 가버리면 무조건 초록색 넓이 얘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K 플러스 1이라는 놈은 무조건 2K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이왕하면 K는 무조건 1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 M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과정에서는 K값은 1 아니면 무조건 1보다 크거나 같죠. 맞죠? 어, A는 K는 K 어, 쌤 이거 잘못 적었네요. 2K가 K 플러스 1보다 작다죠. 그러니까 K는 1보다 작네요. 그래서 K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